네. 김현 씨, 저희가 제보 받기로는 아무 데서나 잘 벗는다고, 아무 때나. 저요? 네네. 잘 벗지 않는데요? 그래요? 네. 과연 그럴까요? 김현중 합니다. 김현중. 시크릿. 시크릿. 김현중. 발리에서 생긴 일. 안녕하세요. 현중의 트레이너 샌더입니다. 현중의 비밀은 노출증입니다. 발리에 생긴 일인데요. 저희끼리 수영을 했어요. 수영을 하는데 같이 물에 있는데 현중이가 이렇게 물 안에서 꼼지락꼼지락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나 싶었는데 나중에 이제 막 수영을 하고 있는데 얘가 바지가 아닌 엉덩이가 이렇게 수면이 왔다 갔다 거리더라고요. 현중아, 너 요즘도 어디서 그러고 다니니? 진짜 민망하더라. 아, 저 발리에서 사람이 없어서 한국에 있으면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행동을 잘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돌발 행동 같은 걸 되게 즐겨 하는데, 네, 그날따라 또 발리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혼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는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 씨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김태현 씨 오늘 비밀도 많거든요. 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이어서 르샤 나오세요. 야, 지금 만능 엔터테이너죠. 그죠? 그렇죠. 요즘 또 새롭게 네. MC도 맡고 바빠졌어요. 네. 아니, 근데 이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제가요? 예. 왜? 봉선 언니도 같이 만났었잖아요. 어? 아, 같이 갔으면 그래요. 같이 갔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르샤 씨. 나르샤 씨. 네. 뒤에 뭐 전화번호 알고 싶은 남자 연예인 있어요? 아, 저는 한류스타가 요즘 좋더라고요. 그러면 좁혀지네요. 김희철 씨, 김현중 씨, 르샤 씨. 네. 누구 전화번호 알고 싶어요? 그냥 저는 김현중 씨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그래요. 김현중 씨가 됐대요. 지금 김현중 씨한테 어필하실 시간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섹시 댄스? 섹시 댄스 특이하게요. 섹시 댄스를 음악에 맞추지 말고요. 통기타 반주의 섹시 댄스. 괜찮죠? 예. 섹시 댄스예요. 예. 1, 2, 3, 4. 네, 너무 섹시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지금 이수근 씨가 굉장히 섹시하대요. 김현중 씨가. 이수근 씨가 너무 섹시해서 모습이 못 차리겠대요.